구현 연습 이거는 이제 뉴 해서 자바 프로젝트부터 새로 만들게요. 이게 지금 2라고 하고 눈 크리에이트 저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걸 띄워놓습니다. 명령어 멤버 로그인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죠? 그쵸 멤버 로그인 되고 그 다음 뭐 되면 되죠? 목표가 아티클 애드 글 쓸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세 개면 되는 거죠. 요거 세 개. 아, 이게 결과 화면이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그럼 뭐부터 만들까요? 일단 메인부터 만들어야겠죠? 이거 뭐하지? 측정하고. new 앱에 run 한 다음에 이게 메인 컨트롤 이렇게 맨 처음에 이거 만들고 요거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 클래스를 먼저 만들지 말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리에이트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가보면 뭐다 이제 런 없으니까 또 컨트롤 E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한테 말도 안 되지만 뭐 달라고 해야 되지? 스캐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당장 뭐에서 오르난다? 여기 오르나잖아요. 컨트롤 E 눌러서 컨테이너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니까 컨트롤 E 눌러서 필드 하고 그 다음에 이 스캐너가 컨트롤 C 달가기로 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C 달가기로 해서 부르고 그 다음에 while to 뭐라고 한다? 명령어 쓰고 요거 아마 이렇게 하면은 아마 오류 날 거예요. 그래서 CMD가 이거를 재빨리 만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이제 널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해줘야죠. 그거 스캐너에다가 이거. 그러니까 뻔뻔하게 가야 돼요. 뻔뻔하게 그냥 있다 생각하고서 쓰시고 수습하는 거예요. 쓰고 수습하고 이런 식으로 F11 눌러서 그러면은 종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요? 쉬운 거 일단 데이터 흐름상 가입이 안 되면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근데 또 흐름상 뭐예요? 로그인 하려면 뭐예요? 회원 가입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테스트 회원 생성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앱 컨트롤러에서 뭐 만들면 돼요? 멤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멤버 컨트롤러가 당연히 있어야지. 왜냐면 어차피 얘는 뭐예요? 얘나 둘 중에 하나한테 주는 애니까 이렇게 하시고 사실 말도 안 되죠.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없는데 그냥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나서 컨트롤 E 눌러서 클릭 맞나? 아무튼 자, 안 되면 이렇게 만들어야죠. 멤버 컨트롤러 얘는 웬만하면은 따로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C 다이파를 노해서 자 얘 해주고
그 다음에 아티클 컨트롤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오직 그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자, 이거를 하면은 뭐가 돼야 되죠? 이거 하려면은 생성을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 생성을 하면은 잠깐만요. 생각을 잘못했어요. 테스트 회원 생성은 이거 데이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데이터는 누구 책임이죠? 컨트롤러, 서비스, DAO 누구 책임이죠? DAO 책임이죠. 네. 그러면 DAO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DAO는 여러분 프로그램 만들자마자 이게 만들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꿀게요. DAO 생성. 어디서? 여기서 컨테이너 안에서. 어차피 컨테이너에서 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만드는 거죠. 멤버 DAO. 멤버 DAO. 컨트롤 1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래스 멤버 DAO. DAO도 DAO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제 여기서 테스트 회원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거 해야겠죠? 멤버스, 그 다음에 private int last id 이런 거 해야겠죠? last id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주고. 라스트 아이디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0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된다? 컨트롤 1 눌러서 클래스 만들어줘. 이런 건 뭐라고요? 디키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public int id public string. 그 다음 뭐 만들죠? 이거면 되나요? 잠깐만. 그때 이거였죠? 우리가 가진 게? 네. 이렇게 하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놓고 눌러서 잘 불러왔고요. 잠깐만. array list. 얘도 잘 불러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회원 3명을 만들게요.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인. 조인 하려면 뭐 필요하죠? 로그인 아이디 필요하고요. 로그인 패스워드 필요하고, 그 다음 뭐 필요하죠? 네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요걸 1로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유저 아이디. 그래서 똑같이. 자, 말이 안 되죠? 조인이 없는데 어떻게 조인을 만들었죠? 근데 얘부터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에 맞게 그냥 있다 생각하고 일단 해놓고서 나중에 또 수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인. 조인은 뭐죠? 그렇죠. 멤버스에다가 애드에다가 멤버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멤버의 아이디는 아이디로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는 로그인 아이디, PW는 PW, 네임은 네임, 로그인 아이디겠죠. 로그인 PW고 네임이죠. 나 아이디는 뭐예요? 라스트 아이디 플러스 1로 돼야겠죠. 그 다음에 다 추가된 다음에 라스트 아이디는 이제 네가 라스트 아이디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실행. 사실 이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거 했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해봐야겠죠? 여기서 멤버를 출력해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 요거 배웠나요? 혹시 투스트링? 투스트링 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만들게요. 소스에 토스트링 이렇게 해서 V12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되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상한 거예요.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돼야 되는 거고, 얘가 돼야 되는 거고. 뭐지? 아예 실행이 안 되네. 이거 맞죠? 이거. 일단 다 우클릭해서 클로즈 하시고. 아, 이 짧아서 그랬어요, 여기. 네, 다 됐네요. 됐죠? 그럼 일단 뭐가 된 거예요? 일단 테스트 생성은 완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로그인.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끄고서 어디였어? 여기 들어가서 뭘 없애야 될까요? 네, 이런 거 없애야겠죠, 이런 거. 테스트형 코드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주석 걸어줄 거예요. 임시 회원 3명 생성. 나중에 그래야 이거 보고 얘를 지울 수 있죠. 자, F11 눌러서 멤버 로그인에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이건 어디서 해주면 돼요? 앱으로 가서 이게 스타트 위드 멤버로 시작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멤버 컨트롤러가 없네요. 네,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흐름 잃지 마시고 그냥 멤버 컨트롤러에다가 여기다가 뭐였죠? 우리 뭐 했었죠? 런?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더 네, 직관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커맨드 넘겨요. 그럼 여기서부터 수습하는 거예요. 여기 컨트롤 1 눌러서 뭐다? 변수 만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 바깥에서 만드는 게 좋겠죠. 멤버 컨트롤러 반복문 안쪽에 있으면은 이 윈포데스크 직원이 계속 새로 뽑히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C 말파베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1 눌러서 잠깐만 유저 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서 뭐라 하겠죠? 컨트롤 1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크리에이트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해봐야죠. cmd 여기까지 들어오는지 멤버 로그인 해서 잘 나오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cmd가 course 멤버 로그인이다 그러면은 로그인 이렇게. 아, 저는 원래 여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나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로그인만 하면 돼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뭐 받아야 되죠? 이제 그거 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이건 되게 간단하게 받아볼게요. 스트링 로그인 아이디는 뭐 받죠? 이거는 스캐너. 스캐너는 어디서 구하죠? 컨테이너에 스캐너에 넥스트 라인에다가 트림까지 로그인 아이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로그인 비번 없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죠? 이걸 여기서 공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멤버 컨트롤러는 이걸 받았으면은 지가 판단할 권한이 없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어? DAU 아니죠? 바로 DAU한테 하면 돼요? 그쵸? 멤버 서비스한테 뭐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get
멤버. 야, 멤버 하나 갖고 와봐. 아이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멤버를 이제 얻겠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서 그냥 리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해야 될까요? 만약에 멤버의 로그인 패스워드랑 이게 같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비밀번호가 이렇게 해야겠죠? 자, 맨 처음에는 그냥 마일문 쓰지 말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무슨 뜻이다? 잘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세션에 써야겠죠. 세션에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세션에다가 로그인드 아이디는 멤버의 아이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되죠? 로그인 성공.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 줄을 다 없애는데 컨트롤 E를 눌러서 어떻게 해요? 필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되겠죠. 그 다음에 멤버 서비스. 그 다음 멤버 서비스는 이제 없으니까 컨트롤 E를 눌러서 어떻게 해요? 또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거 얘는 공공재니까 어디서 꺼냈으면 돼요? 여기서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없네요. 그럼 어떻게 컨트롤 E를 눌러서 이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류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거죠. 자, 이거 없죠? 그러면은 또 컨트롤 E를 눌러서 만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또 누구한, 얘는 이런 데이터 가져오는 건 누구한테 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멤버 DAO DAO. 자, 근데 없죠? 이거 컨트롤 E를 눌러서 필드 만들어주고 여기를 멤버 DAO로 하고, 그 다음에 멤버 DAO도 뭐예요? 공공재기 때문에, 공공재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얻어오면 될까요? 우리가 미리 만들었잖아요. 컨테이너한테 멤버 DAO한테 만들었어.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또 이거 없다 뭐라 하죠? 그러면 또 클릭해서 만들고,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